선생님들,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 왔습니다. 오늘 그 카파도키아에서 또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로 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또 이스탄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이 배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그 한 지역에서만 나는 요거트를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. 이 요거트가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이스탄불에서는 판매도 할 수 없는 그 요거트라고 합니다. 아니, 터키가 원래 이제 요거트가 유명한데 또 얼마나 대단한 요거트인지 제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거 먹으러 가고 있고, 이스탄불이 그 서울의 3배예요. 그 인구 2천만 명. 그래서 여기 진짜 큽니다. 제가 지금 페리 타고 오는데 사실 트램을 한번 놓쳤어요. 아, 그래서 겨우 뛰어 타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지금. 이 요거트 집이 그 1820년대인가 1920년대부터 그 요거트를 만들어서 파시기 시작했다는데, 다행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, 와 진짜 좋아요. 아니 근데 일단 이스탄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, 일단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죠. 근데 이제 근데 또 터키가 세계 3대 미식의 나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터키에 와서 진짜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고 있는데, 또 오늘은 터키의 한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요거트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배를 두 번이나 갈아탔거든요. 기대됩니다. 50분 페리 타고 이 유명한 요거트 먹으러 왔는데, 너무 맛있겠다. 일단 이거는 꿀이 있는 거거든요. 와, 근데 꿀 엄청 많아. 요거트 위에 꿀이 막처럼 굳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게 진짜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엄청 많이 달지는 않은데, 요거트가 일단 너무 신선하고 맛있네요. 저는 그리고 또 플레인 시켰거든요. 제가 요즘에 터키 와서 요거트 맨날 먹고 있는데, 너무 맛있다. 왜 이스탄불의 최고의 요거트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신선해.
이 막이 근데 맛있다. 그리고 또 이 가루를 요거트에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루를 한번 뿌려 먹을게요. 오 쉣, 뭐야 이거? 파우더 슈가인가? 파우더 슈가 같은데, 맞죠? 오 난리나. 그리고 그 터키식 부침개 같은 빵도 한번 주문해 봤거든요. 오 맛있겠다. 이거는 치즈랑 감자가 있는 거래요. 맛있어. 진짜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감자랑 치즈 있어서 맛있어요. 엄청 맛있죠. 이건 터키식 부침개인데 진짜 꼭 먹어봐야 된다고 추천합니다. 이건 시금치 있는 거. 아 뜨거.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아 너무 좋다. 이스탄불 벌써 또 너무 좋아. 이제 제 뒤로 보이는 이 통통배를 타고 아시아 지구에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. 이제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 근데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뭐 잡으셨나? 오! 오! 대박. 약간 작은 물고기 잡았어요. 엄청 많아. 와 이렇게 작은 물고기를 엄청 잡으셨어요. 웰컴 터키에. 사울랄 안녕 güzel annen. Annen bir melekti. Merhaba. Merhaba kendine. 제가 무조건 마트 탐방 와야 되잖아요. 이거 100% 비싸요. 터키 오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게 그 석류 원액이거든요. 이거 무조건 추천한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또 카이막, 이제 카이막 사러 갈 거예요. 이게 이제 마트에 파는 카이막. 마트에서 이제 카이막을 사거나 아니면 이걸 뭐 아부다비 사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롤로 말려 있는 이런 카이막을 사가. 이거는 맛이 없어. 이건 크림 형태고. 이게
놀러 갈래.